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청담 에덴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병성 원장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갖고 제가 여기 능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병원까지 방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뭐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병성입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 원장님의 이야기 또 우리 병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저 그럼. 오, 병원이 꽤 크네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사진도 하나 해주셨어요. 부채도 해주셨고, 아, 보니까 뭐 다양한 명패나 뭐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와, 이런 건 뭐예요? 아, 이렇게 상도 받으셨었고, 아, 이런 물고기도 진료를 하시나봐요. 저희 병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 2001년도에 주한미군 동물병원에서 외교관,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 대사관의 애완동물들을 제가 진료했습니다. 강아지도 있고 뭐 저기 파충류도 있고 관상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국인 분여회에서 저희를 그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병원을 지어 주신 겁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병원을 마련해 주고 용산에서 하병하고 똑같이 또더 이상으로 모든 그 검사 기계나 이런 것을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꿔줍니다. 파충류에서 보면은 요거는 2,100까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배수가 올라가면은 예. 아, 이게 예. 폐렴 생기면 예예예 예. 장염하고 폐렴이 같이 동시에 오거든요. 아, 색깔이 이걸로 봐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 무슨 병변이 있는지 그거를 300배 그 확대경이에요. 기생충은 아니고 장염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이걸로 봐요. 아직 기생충은 아니고 보여주죠. 네. 똥 시끄러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기생충은 동그랗게 나와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선처럼 돼 있는. 예, 아니요. 동그랗게 그 에드 쉘이 나와요. 그 원충은 일단 발견이 예, 안 됐고. 예, 예. 먹는 것을 이제 전혀 안 먹습니까? 아니요. 밥을 가끔 먹는데 예. 자주도 안 먹고 가끔 먹어요. 가끔 예. 먹는데 먹고 나면 항상 이게 설사하거나 예, 토하거나.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럼 원충이 아니고 예, 장염 치료하는 약을 드릴 테니까. 네. 이걸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는 눈 주위에 세균이 많아가지고 눈 주위에 이 보시던 바와 같이 이렇게 그냥 씻어주세요. 원장님 사무실 아닌데 뭐 왜 칼도 있네요? 네, 요거는 저희 병원 처음 2001년도에 개원할 때 제가 외국인 분여회에서 받은 거고요. 모든 것을 칼같이 예민하게 요거는 그 외국인 분여회에서 또 외국 기관에서 저희 병원에 대해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주는 저희 병원 소개 카탈로그입니다. 좀 보니까 근데 이런 유튜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지금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런 거를 예전에 여기 뭐가 있는데 네. 우편물로 네. 참기름을 동봉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혹시 참기름인 이유가 있나요? 네. 외국 분들이 한국 참기름을 너무 좋아해요. 아. 의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나 봐요. 제가 65 학번입니다. 와. 65 학번이고요. 69년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군 수의관으로다 장교로다 장교 생활하고 군견 훈련소 진료 부장을 했어요.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군사관학교 군마대장 겸 수의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좀 조금 치료했습니다만 거의 뭐 안 해본 동물이 없으시네요.